돼지 농장 가니까 좋았지. 오늘 돼지랑 아인이 뭐 했어? 뽀뽀? 어머, 어머, 어머. 기억하는구나. 와, 맞다. 우리 아인이 깨고 와야 되는데. 맞다. 이런 거 좀 먹이지 뭐 그냥. 그래. 어,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아빠 눈 돌아간다. 우와. 저거 좋아하는 거다. 와, 잘 먹네. 내가 아이니 좀 먹을게, 이제. 아니야. 응, 아니, 그냥 나 먹고 있어요. 좋아했어? 응. 여보야, 벨 좀 들려봐봐. 지금 원가 씨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눈치 없게. 태호 씨도 그래요? 내가요? 자체. 이런 건 안 줘요, 작아도? 지금 또 뭐 먹을 거 시키는 거지. 자체하고 샐러드랑. 네. 아, 장어는 더 비싸니까. 그러니까 근희 씨 먹을 거 남겨놔야지. 하나도 안 남겨놓는 거 아니에요. 맛있어? 네. 숨 좀 쉬면서 먹자. 안 빼서 먹을게. 천천히. 천천히 그냥 골고루 조금씩 이렇게 먹자. 큰일 나, 이뻐. 우리 엄마는 남인 줄 알았대요. 뭐가? 내가 남인 줄 알았대. 안 말하고. 밥 먹는데. 조금 덤 먹는 게 있고 또 밥 먹을 때 좀 여유 있게 먹어줬으면 빨리빨리 서둘지 않는 그런 버릇이 있더라고요. 오늘 딱 하루 외출을 해봤는데 그 세 가지가 보이네요. 새 여자를 모시고 아 이런 봉사를 한 게 좀 뿌듯하더라고요. 여보 이거 좀 먹어. 뭐? 이제 와서 뭐 먹어? 태구 씨, 남자가 매력이 뚝 떨어질 때가 언젠 줄 알아요? 뭔데? 저럴 때예요. 아내 배려하지 않고 자기 입만 생각하고 혼자서 다 먹고는 왜 안 먹어? 어, 배 안 고파? 이럴 때예요. 나 욕해도 돼요? 왜요? 내 새끼 먹이려고 만든 거 남의 새끼가 먹을 때. 그럼 내가 남의 새끼란 말이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야, 아, 너무 하시네. 그거 우리 엄마가 들으면 굉장히 서운한 얘기인데. 어머님도 집에 가면 해결심만 먹이니까 아버님 섭섭해하는 거잖아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카톡을 20명이 하는데 거기에 1년 전에 올라온 글이에요. 제 욕이 아니에요.